기도합니다. 주머니들 한 분 한 분의 하늘의 가치를 청년들 하늘 것 없이 하늘의 가치를 보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될 수 있을까? 주님의 그 영광 시간을 주시는 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따 끌어올리겠습니다. 아멘. 예. 이거 예 어떻게 안 되나요? 아 여기서 그 블랙매직에서 PGM이라는 거 찾아봐요. 그거 누르면 돼. PGM이라는 거 누르면 돼. 아니 그 기계에서 눌러야 돼. 어 거기서 PGM이라는 거 누르면 돼요. PGM. 선물 그림 찾기예요. 선물 드릴게요. PGM 찾아요. 아 됐다. 박수. 예. 자 여러분들 그 저희만 연합한 게 아니고요. 저 여기 보면 1부, 2부, 3부 다 있는데 뭐 2, 3부 할까요? 1부 샤이팅! 자 2부 인사하겠습니다. 2부! 3부! 자 청년부 왔으면 청년부 4부! 청소년! 청소년!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린트리의 리틀 드림워시킹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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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까지. 나오세요까지. 우리 친구들이 왜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이제 믿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운동할 수 준비되셨죠? 네! 우리 주님께 함성 보내드리면서 첫 등은 마치 가겠습니다! 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어나면서 더 크게 더 크게 더 신나게 찬양할 준비 됐어요? 네. 어쨌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더 기쁘게 찬양할 사람만 함성. 처음 보는 사람도 있다면 인사도 하시고 나도
주시고, 네, 네, 우리 모임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연합 예배 가운데 구원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소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때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더 푸른 교회란 이름이 아니라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일까지 모든 온 세대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이 땅에 주의 뜻을 살아내는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빚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리에 앉으실까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예, 2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한번 띄워질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오늘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요한복음 17장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뭐 지금 이런 상황에 설교를 길게 한다는 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이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가 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직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벌써 시작하는 것도 안 되고 사랑해보셨어야 되는데 사랑해본 지 너무 오래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잠시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이렇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잠깐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살다가 가끔씩 열어주세요. 이게 이제 계기 월식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에 한 번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로 보이다가 갑자기 엄청 사랑스럽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365일 보석을 너무 아껴요. 너무 아껴서 가까이 가지나. 지난번에 아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목사님 왜 안 걸렸냐고 그래서 보석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가치를 보는 거, 저는 우리 더 푸른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진짜 가치를 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셨건 아니면 공부를 못하셨건 잘 살건 못 살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가치를 만나는 것, 오늘 대제사장 기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것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 된, 우와, 저 사람이 있기에 나도 있고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를 깨닫고 서로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더불어 교회가요 훨씬 더 가열차게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멘트가 이런 거였거든요. 개척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했는데 저도 양심상 그런 말은 잘 못할 것 같네요. 오늘까지만 개척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다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았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늘에 오셨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을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의 귀중함을 보고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저는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가릴 것 없이 하늘의 가치를 본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쪽수로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건물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함께 받아낼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선한 영향력으로 온 땅을 일으키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교회 내 눈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은 이 영적 전쟁, 끊임없이 교회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상 가운데서 더 푸른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순간마다 다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안목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됨의 영광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됨이라 우리가 그 하나됨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교회라고 하는 영광을 살 수 있는 역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벌써 끝나서 너무 좋으시죠? 마지막 우리 결단 찬양으로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라고 하는 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What do you see? 여러분들 뭘 보셨죠?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자가 있었거든요. 예배인도자 란토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 그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란테놀레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셨어요. 옆에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으니까 The glory of God.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땅에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만만치 않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영광된 우리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 그 자리에 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 하나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푸른이란 이름이 더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함께 살아갈 때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완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이 땅 위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구별할 일이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응양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아, 예, 오늘 예, 준비 빨리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뭐야? 저희가 설립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만 그냥 예배 드려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못 해가지고요. 오늘 나를 잡은 김에 생일도 하고 그 다음에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미리 뜯었어야 되는데 예. 그 나중에요 케이크 한번 꼭 드십시오. 혹시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축사하면 5천덩이가 나온다고 그런 속설이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할 때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푸네요. 네. 국정부장님 시간 같이 웃을 데가 없어요. 네. 예. 자, 케이크 주문했습니다. 주문. 주문해가지고 실제로 2단으로 해가지고요. 저거 엄청 먹었거든요. 지난번에 스승의 날 제가 받았잖아요. 우리 부경자들이 절반을 먹었어요. 집에 왔는데 반땡이만 줬어요. 반땡이만. 우리 교회가 회원교회예요. 담임 목사 선물 받은 케이크를 절반 뜯어먹는 그런 놀라운 교회입니다. 네. 케이크. 먹지 마시고 무슨 누구가 흘러내리네요. 네. 두 분이 잘 들고 올 것 같은데요. 너무 안 되는데요. 네. 같이 할까요? 같이 오! 그걸 가지 말고 생각보다 귀여워요.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나를 축복합니다.
앞에서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